해봤어요. 응? 공부해봤어요? 응?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자, 그래서 알파벳부터 읽어볼까요? 화면이 안 나왔네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I, N, 그렇지. 그렇지, INK죠. 아이고야. INK. 그렇지, ink죠, ink. 그러면, I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아이, 이, 어, 그렇지. 중에서 뭐가 됐어요? 이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NK는 둘이 모여서, N은 느 소리를 내고요. K는 크. 소리 하나밖에 안 갖고 있어요. 둘다 착해. 소리 안, 하나만 갖고 있으면 착하죠? 뭐, N은 원래 느, K는 크지만, NK가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낸다 했더라? NK는 둘이 붙어 있으면 웅크. 웅크.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 거예요? 저 잉크가 된 거죠. NK는 웅크 소리 내요. 알파벳 I. 자, 이 친구는 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얘하고 똑같은 애라 그랬어요. I. 응? 그렇죠. G죠, G. I, G. L. I, G, L, O, O.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그렇지. Igloo 소리 내죠. Igloo. Igloo. 자, 그러면 I는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뭐 됐고? E, 그렇지. 어우, 제가 똑똑한데. G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었죠. 그렇지. 그, G 중에서 뭐가 됐어요? 그렇지. 그래야지 이글루가 되겠죠. 그 다음에 L도 착하게 소리 하나만 갖고 있어요. 자, 을입니다. L이 갖고 있는 소리 을인데, 리을만 남아요. 으 소리는 힘이 없어서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오는 둘이 모여서 뭐가 된다? 오오는 뭐가 된다 했는데. 자, 기억해 주세요. 오오는 우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글루가 된 거예요. 오오는 우 소리 낸다고 선생님이 Igloo. 알려줬죠. 이글루. 오케이. 그다음 알파벳 H, A, M, H, A, M. 모여서 무슨 소리 내죠? 그렇지. 큰 소리로 해. 맞아. 햄. 햄. 오케이. 그러면 H는 소리 하나만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H는 흐가 되죠. 히읗.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A는 뭐? A, 에, 아, 어. A는 뭐? 중에서 뭐가 됐을까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죠. 그 다음, M은 착하게도 소리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 합쳐서, 햄. 햄. 오케이, 알파벳. H, H, A, 그렇지, H, A, T. 모여서 무슨 소리 되던가요? 그렇지, hat. 아까랑 비슷하다. H는, 그렇지, A는 뭐 중에서? 그렇지, A,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예. 자, 이렇게 소리가 4개 있으면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힘 빠졌어. 됐습니까? 얘는 힘 빠진 소리. 자, 그 다음에 T는 착하게도 소리 하나만 갖고 있네요. 합쳐서 hat. hat. Okay, 알파벳 I N S E C. 오, 제가 알파벳 잘한다. I N S E C T. 자,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그렇지, insect. insect. 그러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E-O. I, E, O 중에서 뭐 됐죠? E, 그렇지. N은 소리 하나밖에 없어. 네,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in. S는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그렇지. S 소리 내네요. S는 S가 가진 소리 두 가지 소리 S니까 S 또는 Z. 오케이.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그렇지.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어, E 에 어. 세 개예요. E는 뭐? E는 뭐? I는 뭐? A는 뭐? 그렇지. A, 에, 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E가 E, 에, 어 중에서 뭐 됐죠? 에가 됐어요. 이게 다 합쳐서 insect라며, insect. 그러면 E가 에 돼야죠. 다음 C는 소리 두 가지 갖고 있어요. C는 스크, C는 스크, C는 스크. 여기서는 T는 소리 하나 합쳐서 insect. 어, 한글로 굳이 쓰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얘가 in, 얘가 sec, sect, insect. 그러니까 insect. 제우 열심히 연습해 왔는데 잘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알파벳 G. O, A, T. 그렇죠. G, O, A, T. 모여서 뭐가 되던가요? 자, 얘는 O, A가 무슨 소리를 낸다라는 거. O는 뭐? O. 어? 어, 그렇죠.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O, A, O고요. A는 A, 에, 아, 어지만 O, A가 붙어 있으면 소리 하나를 냅니다. 한 가지 소리를 내요. O가 됩니다. O. 기억해 두세요. O, A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고? O. 그러니까 이 모양을 기억해 두세요. O. 오케이. 자, 그래서 G는 뭐가 됐더라? 두 가지 소리. 그렇지. 그, G 중에서 여기서는 그가 됐고요. OA는 O. T는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얘 합쳐서 고 되고, 얘는 가짜 이응. 이렇게 되겠죠. 합쳐서 뭐가 됐다? Goat. Goat. 자, OA가 O 되는 거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번에 얘기했듯이 시험 쳐보고요. 선생님한테 시험지 내고요. 그 다음에 8호 덜 했는 거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폐쇄해야죠. 자, 일단 오늘은 8호 덜 했는 거 나중에 하고 요렇게 가져가자. 오늘은 국어를 하게 되네요. 오늘 집에 가서 A-9를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이 제외한 그럼 이거는 그건 지금 시험 치고, 그건 시험 치고 선생님한테 내고, 그 다음에 책 가져가서 패드하는 거야. 오케이.